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제 50회차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법계 정관 3주차 무찰린다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셨단 말이죠. 그 화엄경을 설한 가운데 52계위 가운데 십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미처 못하고 끝났어요. 오늘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부처님 말씀 하나 재송으로 알려드릴게요. 쾌종 노안께서 난지 해위인보 복도불치이라나 무호 계율만이 늙어서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해주고 바른 계율을 잘 지켜야 편안히 머무르게 된다. 지혜만이 사람의 보배가 되고 복을 지어야 도둑에게 뺏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놓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다 뺏겨요. 내 것이 아닌데. 근데 오로지 나의 지혜를 키워놓으면 도둑이 훔쳐갈 것도 없고 홍수가 날 것도 없고 불이 나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복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달리 표현하면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흔히들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계율이다라고 하면 한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불교의 신도 5계가 살도움망주라 살도움망주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죠. 도리.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의 도리.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자식의 도리. 가정에서는 그렇겠지만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해야 하는 도리가 있지요. 그 자기 도리를 분명하게 잘 지키는 것을 우리는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각 나라마다 헌법이 다르듯이 각 직장이나 사회마다 사규나 사칙이 다르듯이 가정마다 어떻게 돼요? 도리가 달라. 그럼 살도음망주를 표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각기 가정이나 생활상에서 인간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다는 이야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면 나이 먹어서 힘을 못 쓸 때에도 아내에게 구박맞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고 남편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이 바깥에서 딴 살림 차릴 일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리예요. 자식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 하다 보면 부모가 미워할 까닭이 없고 부모로서 부모의 도리를 잘 하다 보면 자식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게 계율이에요. 이러한 계율을 잘 지켜서 생활을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편안하다는 이야기고 그 계율을 잘 지키되 또 어떤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반야다 표현을 하는데,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이긴 하지만 오온이 전부 공한치. 오온이다 하는 것은 색, 수상, 행식. 색은 물질, 눈에 보이는 거, 무너지는 거, 우리의 몸뚱이 같은 걸 뜻하고, 수상 행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작용을 뜻해요. 좋다 나쁘다, 수. 저걸 살까 말까, 상. 사러 가고 안 가고 행. 사다 놓으니까 아 좋네. 아예 안 사니까 찝찝하네. 시계 작용이에요. 이것도 역시 본래는 공이었고, 또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본래 공이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다라는 이야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녀지질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그런 지혜를 터득하면 결국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걱정근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으로부터 인해서 걱정근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으로 인해서 걱정근심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도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한 걸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뭐가 있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없애면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만 알면 우리는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고통받고 번뇌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지혜예요. 자,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법계정관 1주차, 2주차에 대해 살펴봤어요. 총 법계정관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일주일씩 일곱 군데를 옮겨다니면서 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인데, 1주차, 2주차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첫 주차에는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고 보현보살을 등장시켰어요. 둘째 차에는 바라문이 왔는데, 올바른 바라문법을 얘기해 주라라고 했을 때, 바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떠나갔어요. 3주차에 지진이 일고 태풍이 부는데 무찰린다 용왕이 내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당신이 깨우쳤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법문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해요. 그래서 일곱 군데에 걸쳐서 아홉 회 39품을 해요. 이게 바로 7처 9회 39품의 화엄경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다예요. 근데 5만 가지 경전이 있어요. 왜 그렇게 5만 가지 경전이 있어요? 화엄경으로서 이미 끝났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쉽게 풀어서 한 것이 아含방등 반야법화 열반으로 풀어서 한 것이지, 결국은 돌아가면 화엄 하나뿐이 없어요. 그 화엄도 쓰잘데없이 막 이렇게 두껍고 몇십 권으로 책을 내는데, 원래는 80화음, 60화음 이런데, 그 결론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 다예요. 아주 간단해요. 부처님 깨달음 얻기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30년, 40년을 다녀도 못 얻어요. 왜 그래요? 쏟고 다녀서 그래요. 그걸 아는 사람도 없지만 안다 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기타법을 가르쳐 주는데 30분이면 가르쳐 줄수 있는 걸 1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1년 동안 학원비를 빼먹거든. 여러분들 한 번에 깨쳐서 절에 안 오면 빼먹어요, 못 빼먹어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꼬드겨서 빼먹고, 또 빼먹고, 또 짜서 빼먹고, 또 비벼서 빼먹고. 부처님 제자들은 30분 만에 도통했어요.
부처님이 30분, 1시간 딱 가르쳐주면 그냥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했어. 깨달았다라고 했어. 근데 왜 30년, 40년을 다녀도 왜못 깨달아요? 우리나라에 천재가 없는 것은 천재 스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깨달은 스승이 없어서 그러는 자, 우리는 삼류라고 그래요. 삼류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욕계 6천이요, 색계 18천이요, 무색계 4천이요. 욕계는 욕망의 세계예요. 다시 얘기하면 탐진치의 탐이에요. 색계는 성냄의 세계예요. 무색계는 어리석음의 세계예요.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이게 마음의 세계예요. 성냄은 어디서 나와요? 색성냥 미촉법을 보고 내 뜻대로 만들지 못하는 데서 와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새끼도 내 마음대로, 저 구름도 내 마음대로, 꽃도 내 마음대로 피었다, 졌다, 더위도 추위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열이 받치고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색이에요. 탐욕은 어디서 생기느냐? 안이비설신이 눈기코의 몸뜻에서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안이비설신이 눈기코의 몸뜻에서 생기고, 이건 색성냥 미촉법의 세계고, 이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의 세계예요. 그럼 탐진치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냄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냄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어리석음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색성냥 미촉법이라는 걸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이거는 내려놔라. 안 했어요. 무색계의 기운도 뭐예요? 내가 눈기코의 몸뚱만 잘 다스림 이것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에서는 법문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색성냥 미촉법을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하고 새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취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결혼도 새끼 결혼도 내 마음대로 시키려고 부동산 매매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단한 가지도 없어요.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봄까지 기도하면 꽃 피우라고 기도하면 피어요. 그건 기도에서 피는 거예요, 때가 돼서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시나 뭐 공무원 시험 자식 학교 간다고 기도 붙이라 그러면 적어도 1년을 시켜. 떨어지면 한번더 시켜. 또 떨어지면 정성이 부족하니까 요번엔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안 할까 봐? 요번엔 될것 같아서 또 시켜? 3년 뽑아 먹어? 그럼 되면 기도를 해서 되는 기요? 지가 될 때가 돼서 되는 기요? 3년 빼먹고. 내 마음대로 새끼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라고 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에 가서 뭐예요?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있죠. 그럴 시간에 내뭐 하라고 그랬어? 잠자라고 그랬어. 그럴 시간에 신랑 뭐에 반찬 하나 더 만들고, 새끼 어디가 어떤가 뭐에 한번 더 보살펴 보라고 했어. 그리고 오로지 다스리는 건 뭐예요? 너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게 아니라 누구를 다스려? 나만 다스리면 돼. 나만. 내 눈기코여 몸뜻만 다스리면 돼. 신랑이 늦게 오면 신랑 일찍 오라고 해야 돼. 늦게 오는 신랑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수행이야. 내 카드 훔쳐가서 새끼가 다 썼어. 이놈의 새끼 몽둥이 들고 싸워야 돼. 아니면 뭐요? 살아 돌아온 것으로 감사함을 느껴야 돼. 나를 수행하는 게 불교야. 그래서 부처님은 탐욕의 세계, 욕계에서만 뭐요? 가르침을 주셨어. 이게 화엄경이야. 그래서 욕계 6천이 제일 아래가 무슨 천이라고 그랬어요? 사천왕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천. 그 다음이 야마천. 그 다음이 도설천. 그 다음이 화락천. 그 다음이 다화자대천. 타화자대천이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줄 알잖아. 타화자대천의 세계는 욕심의 왕,
마라파피야, 마라파순의 세상이야. 탐욕의 왕이야. 그 탐욕의 왕이 누구냐? 우리는 마라파피야, 마라파순 하지만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마라파피라고 그래. 남편을, 아내를, 새끼를 내 뜻대로 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노력보다 더 많은 걸 추구하는 거를 마라파피야, 마구니라고 그러는 거야. 마구니.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뭐, 뿔 달리고, 도끼눈 뜨고, 이게 아니야. 내 마음 속에서 뿔 달리고, 도끼눈 달린 욕심의 마음이 마라파피아야. 그래서 부처님 여기에서 설을 했어. 이게 화엄경의 타야. 그럼 제일 먼저 어디에서 했어요? 지상의 정멸도량에서. 그 다음에 보광법당에서 했어요. 나중에서도 뭐예요? 정멸도량에서 하고 기원정사터에 가서 해. 그러니까, 자. 사천왕천에서는 법문 안 했어요. 화락천에서도 안 했어. 여기에서 두번 하고 끝나고 두번 했어. 그럼 요게 몇 번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뭐를 했어요? 십신을 했어. 정멸도량에서 누구를 만들었어? 비로자나 부처를 만들었어. 당신의 깨우친 진리를 의원화해서 비로자나 법신부를 만들어놨어. 두 번째는 뭐를 했어요? 이 진리를 깨치는 보살을 만들었어. 문수를 만들어놨어. 첫째 주에 보현을 만들어놨고, 문수보살을 만들어놓고, 문수보살에게 사성제를 관해라, 가르쳐라. 사성제를 법문하게 했어. 그리고 당신이 한게 뭐예요? 십신에 대해서 했어. 그리고 도리천에서 십주, 십행, 십회향,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십지를 했어. 화락천에서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지상법당에서 정멸도량에서 기원정사터에서 등각 묘각을 설했어. 그러니까 10, 20, 30, 40, 50 등각 묘각하면 50 이게 부처가 되는 길이야. 이게 화엄경의 전부여요. 요체만 알면 아주 간단해. 30년이 가도 화엄경 한번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요몇 시간만 배우면 화엄경 끝이야. 땡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만 하면 그냥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 45년 가르친 그냥 깨우치는 게요. 뭘 30년, 40년을 다녀. 얼마나 돈을 많이 없애고 시간을 많이 없애고 다녀. 그렇게 쏟아붓는 돈 여기 10분의 1만 갖다 줘봐. 나책좀 퍽퍽 쓰게. 자, 십신을 했는데 십신 가운데 지난 시간에 뭐를 했어요? 세 번째까지 했어. 십신은 뭐냐? 10가지의 부처님 진리를 믿는 방법이야. 그럼 부처님 진리를 믿는 방법이지 불상을 믿는 방법 아니야. 사찰을 믿거나 스님을 믿거나 불상을 믿는 거 이건 삼귀신에 빠진 거예요. 사찰 귀신에 빠지고 승려 귀신에 빠지고 불상 귀신에 빠지는 거예요. 신들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부처님 진리를 믿어요. 부처님 진리는 뭐예요? 변함이 없어. 최무상 모든 건 변해. 제법무아 나라고 하는 고정 실체가 없어. 일체계고 우리 중생들은 뭐예요? 일체 고통 아닌 것이 없어. 그 이치를 전벌면 뭐예요? 우리는 편안한 열반적적인 삶을 살아. 이게 부처님의 사법. 이 진리를 믿어야 돼. 고통이 왜 오느냐? 집착 때문에 와. 이건 멸해야 돼.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를 이루어야 돼. 이게 사성제. 여덟 가지 도가 팔정도야. 이건 이치에서 움직인다. 12년법이야. 사성제 팔정도 12년법 빼놓으면 부처님법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부처님법 아니야. 옛날에 성현도 그랬고 성철스님도 그랬어. 그게 중도의 도야. 그래서 10가지 부처님 진리를 믿는 방법 가운데 첫째는 신심이라고 그랬어. 부처님 진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깨쳐야 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무작정 타불 이게 아니야. 무작정 절을 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가부좌 들고 이게 아니야. 부처님 진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깨우쳐야 되느냐. 그게 신심이야. 절에 많이 가고 절 많이 하는 게 신심이 깊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신 이상이 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절 많이 한다고 복이 와? 절 많이 한다고 새끼가 합격이 돼? 절 많이 한다고 남편이 사업에 성공을 해? 절 많이 하면 뭐를 잘해? 절을 잘하지.
연구를 많이 하면 남편이 성공을 해? 연구를 많이 하면 뭘 잘해? 글을 잘 읽지. 가부좌를 많이 틀면 뭘 잘해? 절구통처럼 움직이지 않는 걸 잘하지. 그거하고 남편 사업하고 자식 성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초파일 행사 때 때 빼고 광 내고 한복 드라이 세탁 다 해가지고 모자 쓰고 해서 등 하나 들고 요러고 다니면 복이 와? 집에서 신랑한테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해주면 신랑한테 복이라도 받지. 부처님 오신 날 뭐 해야 돼? 그거 하고 다녀야 돼? 주변에 불우이웃을 도와봐.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야 조. 그걸 불우이웃들 집을 져주고 불우이웃들 음식을 대주고 해봐. 부처님 오신 날에 뭐야? 개잡이 실천행이야. 모냥 내고 다니는 게 아니야. 부처님 모든 걸 다 버린 분이야. 비운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비우라고 절에 가면 절을 해.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없애겠다. 나를 낮추겠다. 신랑이 욕을 하든 새끼가 속을 새기든 주변의 사람이 욕을 하든 나는 무조건 낮추겠다. 나는 무조건 최하 바닥에서 살겠다. 나를 없애겠다. 이게 절이야. 복 달라고 하는 게 절이 아니에요. 낮출 줄만 알면 3,000배씩 100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하는 사람 뭐예요? 정신이상자지. 근데 엄청 대단하게 하고 다녀. 그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집 청소나 자리야. 목욕탕에 가면 빨래 산더미처럼 싸놓고 절에 가서 천배 한다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어. 자기 시부모들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불우노인 돕는다고 뭘 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많어. 누구한테부터 해야 돼? 남편한테부터야. 남편이 한마디 하면 도끼는 이러지 말고 남편이 뭐라고 예이? 이게 수행이야. 절에 가서 동상한테 왜 그러고 있어? 동상이 봐 듣기를 해. 신랑은 들어. 봐. 돌아와 당장. 내가 어쩌다 당신같이 훌륭한 분을 만났는지 너무 보기에 겨워요.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 최고. 와 안 와? 당장 와. 근데 여기 가서 어쩌고 3,000배 봐. 와 안 와? 무엇을 어떻게 부처님 진리를 믿을 것인가가 신심이야. 두 번째가 염심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믿는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염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한테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새기는 게 염불이야.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생각염자. 마음심이 들어가잖아. 마음으로서나 부처 되겠다고 다지는 게 염불이요. 염심이요. 세 번째로 정진심이요. 보시지게인 욕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을 한 가운데 정진바라밀을 뭐라라고 했어요? 입 다스리는 거, 입 다스리는 거.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어. 말 한마디 잘못되면 어떻게 돼? 니 주관이 핫바빠 돼서 밤중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돼.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서.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아이고 나는 우리 왼수땡이하고 산다.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두드려 패든가? 뭐라고 찌꺼리니까 두드려 맞지? 그게 정진심이야.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 당신 칭찬을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 이게 정진심이야.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욕까지 했어. 그 다음에 오늘 해심이야. 그러면 내가 신심을 갖는데 어떻게 지혜를 깨우쳐야 되겠는가? 자,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오늘 해심이야. 지혜를 갖는 마음. 어떻게 내가 지혜를 깨우치라고 했어? 오온이 뭐예요 다?
공한 이치를 터득해야 돼. 내 거는 있어요, 없어요? 이득과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노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치를 깨쳐야 돼. 여러분들이 싸우는 건 뭐 때문에 싸워요? 내 이득을 추구하려고 싸워. 부부간에도 손해 이득 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가 이득이 되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신랑 잘 만났어. 지가 계산에 손해가 되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원수를 만났는가 몰라. 원수고 잘 만나고 하는 건 누구 계산법이요? 지 계산법이요. 떼돈 벌려고 결혼했어? 대우받으려고 결혼했냐고. 이 세상이 질퍽한 진흙과 같은 세상이야. 농사 짓는 사람이 진흙 안 밟고 되겠어? 생선 장사하는 사람이 비린내 안 배워서 되겠어요? 절간에 사는 사람이 향냄새 안 배워서 되겠어? 그럼 세상 사는 사람이 고통 없어서 되겠어? 고통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야. 그래서 수고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고통 받으십시오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살려면 살생자 고통받으세요 이 얘기야.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 고통받는 거 감사합니다 대답하잖아. 그럼 고통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왜 감사해?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고통받아 안 받아? 고통받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행복이야. 신랑각시 싸움은 지겨워 지겨워가 아니라 뭐예요? 행복해. 왜? 함께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안 싸워. 바가지 긁는 아내가 툼방 주는 신랑이 그리워져. 근데 정작 살 때는 알아 몰라. 몰라. 왜 몰라? 내가 있기 때문에. 더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걸 만끽하려고 그러고 더 큰 걸 추구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삶이 지겹다는 거야. 반대로 삶이 지겹다. 삶이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 바꿔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난 마음속에 도둑놈을 많이 끌고 다녀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아이고 스님 저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도둑놈들 많이 끌고 다니는구나. 어느 도둑놈? 눈기 코여 몸뜻의 도둑놈. 그래서 육적이라 그러는 거야.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가지려고 그래. 보는 대로 듣는 대로. 3천대 천세계를 다 주고 30층짜리 건물을 주면 그 사람이 만족할 것 같아? 한두 달 지나면 40층짜리 또 부러워서 또 바가지 달달달달 볶아. 저승 가서도 아마 터에다 프리미엄 붙이고 장사할 거요. 그 놈의 욕심을 언제 다 버릴 건지. 그게 핵심이야. 어원이 공한 이치를 알아야 돼.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정심이야. 정심. 다섯 번째로 정심. 정심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선정이라 그래. 선정. 선정. 선정이 달리 얘기하면 참해요.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정사요. 정견이요. 무슨 얘기냐? 눈기 코여 몸뜻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정이라 그러고 색성량 미촉법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선이라 그래. 그래서 선정은 흔히들 가부좌 트는 걸로 알아서 좌선하는데 앉을좌는 앉을좌를 쓰는데 누구를 앉혀놓는 게요? 마음을 앉혀놓는 거예요. 탐진치 내고 걱정하고 근심 번뇌하는 마음을 앉혀놓는 거예요. 몸뚱이 앉혀놓는 거 아니야. 가부좌 들고 오래 있으면 대단해. 그럼 절구통은 엄청 대단하겠다. 행주자와 묵동정 할 일 쫙하고 돌아다녀도 뭐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걸 선정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정심이라고 그래. 마음이 안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보고 들으면 그걸 가지고 좋아하고 열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 거짓말인가? 이따 끝나고 나가다가 아이고 연세에 비해서 왜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하면 금방 쪽지내서 이런 사람은 뭐예요? 정심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기도 엄청 잘 당해.
훌륭하네. 몇번 해주고, 아, 관세음보살님 같이 생겼어. 대단해. 하고서는 뭔 얘기 딱한 거예요? 스님 저 해주세요 하고 돈 100만 원착 내버려. 그 한마디에 그 정신이 돼 있어 안돼 있어? 안돼 있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 자체가 정신이 안 돼. 산란심으로 돼 있어. 그래서 미타정투 삼부경 관무량수경이 16관경이야. 정관, 십상관, 산관, 삼관이야. 산란한 마음으로 보여지는 걸 고치는 거세 가지 법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보여지는 13가지 법이야. 관무량수경 16관경이라고 그래. 그걸 터득하는 이치가 바로 정심이야. 정심. 편안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 안정된 마음으로 마는 거. 내가 어떻게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는지를 깨닫는 마음. 그게 정심이야. 여섯 번째로 불태심이야. 불태심. 불태심은 뭐냐? 물러나지 않는 거야. 불법 공부한다고 해놓고서는 뭐예요? 바빠서 못해야? 좀 와서 법문을 들으라 그러면 스님 꼭 갈게요 해놓고서는 아, 오늘 갑자기 자식이 온다 그랬다고? 뭐다? 물러나는 마음이야. 천지개벽이 돼도 어떻게 돼야 돼? 물러나는 마음이? 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불태심이야. 물러나는 마음이 없어야 돼. 한번 됐다! 고! 하면 뭐요? 고요! 못 먹어도 고! 간다라고 하면 뭐야? 목숨이 끊어져도? 와야지! 해가 스님이 왜 외파리가 됐어? 달마대사에게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했을 때 달마대사가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해가 스님이 6, 7년을 먼저 와 있었어. 소림사에. 안 받아주었어. 내가 그런 바른 불법을 터득하지 못하느니 수행자로서 할 자격이 없습니다. 받아주지 않는다면 제가 목숨을 끊겠습니다 해서 거들떠 봐야 안 봐요? 안 봐. 그러니까 자기 발을 잘라버렸어. 그래서 끊을 절자 밑에 말씀원 자야. 자기 말대로 못하면 끊어버리는 거. 이게 약속 서자야. 서원 서자야. 절뿐만이 아니야. 부부 사이에도 그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 형제 간에도 그래. 자기 내뱉은 말에 대해서 뭐예요?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남발을 해? 천지개벽이 돼도 불태심, 물러나는 마음을 가져선 안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불법을 뭐예요? 보호하고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보호하고 지켜? 절에 오는 사람이 불법을 보호하고 지켜? 지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돼.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집쫙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병원에도 가보면 교인들이 응급실에서부터 전부 뭐예요? 자원봉사들을 그네들의 교리가 훌륭한 게 아니야. 그네들의 행위 훌륭한 거야. 근데 우리 불교는 기독교의 250 배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매일 한두 회씩 공부를 하는데, 한두 시간씩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뭐 30년을 해도 한 시간을 불법 공부 안 해. 뭘 해? 맨날? 가서? 빌기만 해. 손바닥에 지문 조사하면 아마 지문 하나도 없을 게 얼마나 빌어 쌌는지. 불법을 배워서 불법대로. 바른 자신과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 어떻게 내가 진리를 지킬 것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구를 간 호법심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회양심, 회양심. 그러면 우리 보살님들
본인이 혼자 밥할 줄 안다, 혼자 밥해 먹어? 우리 거사님들 자기가 돈 벌었다고 혼자만 써? 아니잖아. 불법을 깨치면 어떻게 돼야 돼? 바르게 돌려줘야지. 내가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컸어. 독립심을 키워서 나중에 돈벌이가 괜찮은 부모에게 돌려줘야지.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 얹고 봐. 부모한테 갖다 쓴돈다 갚았나? 넉넉하게 갚았나? 덜 갚았나? 덜 갚은 만큼 어려움이 따라오고 새끼들이 문제를 일으켜. 세상엔 공짜가 없어. 나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뿌리에다 거름을 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다 거름을 줘? 열매에다 거름을 줘. 그래서 그 나무가 똥똑이 올라서 살아 죽어. 죽어. 그러니까 그 과정이 썩어 안 썩어? 죄 썩어. 시장에 가도 누구 거 사? 부모님 거 사? 지 새끼 거 사. 어린이날은 챙겨도 어버이날 챙겨? 집안이 잘 되려면 뿌랭이부터 거름을 잘 주어. 유교에도 있어. 처자는 의복과 같으니요 갈아입으면 돼. 부모 형제는 수족과 같으니요 없어지면 병신이 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해서 불법을 회양할 것인가? 그 다음 아홉 번째로 계심. 내가 어떻게 계율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내야 되는가? 계율이란 아까도 얘기했어요. 도리야, 인간의 도리. 부처님 법은 단한 글자라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거나 어려움을 주려는 법은 없어. 나를 차라리 비우고 주변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길이고 주변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해서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이 자리이타야. 내 이득을 위해선 이타. 먼저 너에게 이득을 주어라야. 내가 너를 존경해야 존경을 받아. 내가 너를 사랑해야 사랑을 받아. 신랑이 뭐라 그러면 도끼는 또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왼수라 그래. 맞을 짓을 해놓고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죄안 돼. 도둑놈이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짓을 해.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짓을 하라고. 자식들한테 무조건 나이만 가지고 끝발만 가지고 이 새끼가 너 몇살인데 너 벌써부터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대들어 이게 아니야. 존경을 받게끔 본인의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생각을 해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이 만드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이 계심이요. 열 번째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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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원자를 써요. 소원원자.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원은, 뭐가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원은 하나도 없어. 우리 불교에서는. 소원이 성취되기 바랍니다 하는 원은 전부 뭐예요? 무슨 소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했어. 보살님들도 그랬어.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적어도 소원 원자가 나오는 건 전부 자기의 소원 성취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겠다는 게 원이야. 그래서 불공 기도할 때도 대원 성취 진원이 나와. 그게 여러분들 큰원 이루는 줄 알고 또 어떤 스님은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원 성취 이루기를 바라면 대원 성취 진원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도대체 머리를 왜 깎았는지 몰라. 그 원성취는 뭐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원성취야.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원이 하나도 없어. 전부 뭐예요? 중생구제 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 깨달음,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서 어떻게 중생들을 바르게 이끄느냐. 어떻게 내가 서원을 세워서 바른 신심을 갖느냐 하는 원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 시간이 지났는데 십신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했고 다음이 이제 세 번째 부처님 화엄경 세 번째 3차 하는데 천상의 도리천에서 이야기를 해. 도리천 그럼 이 신심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느냐 하는 방법 십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 명철수개네 사청지 형도 자청지고 일어나 밝고 지혜롭게 기후를 지키고 마음속으로 바른 지혜를 생각하며 이치에 맞게 도를 팔 정도를 행하면 저절로 청정해져서 괴로움이 없어지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이 개송이 결국 오늘 배운 거 뭐예요? 전체를 요약해서 한 거예요. 자, 계율을 잘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하고 마음속으로 온이 공한 이치를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거 깨우쳐서 이치에 맞게 세상의 모든 것은 집착 때문에 고통이고 멸해야 되는 도의 이치, 옳고 그름이 없는, 선악이 없는, 시비가 없는, 부처와 중생이 없는 이런 지혜를 바르게 보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정적, 바른 안정이 온다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그야말로 청정해서 부처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 더붙다 제50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